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냥 하이 리무진 자체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리무진 시트를 컨버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럽 넘버원 차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클럽 넘버원 가서 사야 되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패밀리 카라반에서 사시면 즉시 출고 가능한 것도 있고요. 굿잡 TV를 보고 오시고 네. 선착순 세 분에 대해서 네. 120만 원 상당의 선착순 세 분 해드리겠습니다.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캠핑카 패밀리 카라반입니다. 전시장이 아주 예쁘네요. 어디 계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어디죠? 예, 패밀리 카라반인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30-330 분당성 구성역 앞 5분 거리입니다. 이왕이면 전화번호까지 불러주시죠. 아, 전화번호 1877-8262로 대표전화 번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띠링띠링. 오늘은 어쩐 일을 불러주셨나요? 근데 공장이 바뀌었어요. 아, 그 이사하고 진지하게 전화를 네. 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뒤쪽에 이제 120평 정도 이 정비동하고 그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더라고요, 이게. 연락이 없어서 속상하지만 또 다른 분한테 이사를 갔다라는 얘기 들었지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네, 별 말씀을요. 네. 어쨌든 연락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쩐 일로 불러주셨나요? 아, 오늘 지금 이사 와서 그 기존에 이제 뭐 이사 오기 전에 창고 정리 프로모션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사 와서 맞아요, 대표님. 예. 저 말잘못 죄송하지만 네. 제 주변에 에고이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창고 정리 덕분에 굿잡 TV 덕분에 네. 잘 했습니다. 네. 아, 그럼 물건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네. 아, 근데 뭐 또 주문한 물량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늦게 들어오나요? 조금 시간 걸립니다. 아. 지금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 사적인 얘기고 네, 제가 뭐 때문에 불러주셨죠? 네, 저희가 이제 클럽 넘버원이라고 하이 리무진이 이제 기아에서 만드는 게 있고 외부 특장 업체, 연예인분들이 타시는 게 거의 외부 특장 업체에서 타는 건데 압도적인 1위, 작년에 한 850대 정도 판매한 압도적인 1위 클럽 넘버원하고 제휴를 맺어서 경기 남부 쪽 저희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경기지사 패밀리 카라반으로서 하이 리무진이 지금 주문하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 모든 카니발이. 예, 모든 카니발 자체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일반 그냥 대리점 하면은 뭐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한 게 카니발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리 베이스 차량 준비해서 생산을 완료를 해놨어요. 5월 4일날 어린이날 타고 싶다고 그래서 5월 4일날 아침에 오셔서 오후에 저희 클럽 넘버원 하이 리무진을 당일 출고해서 타고 나가죠. 즉시 출고네요, 진짜. 즉시 출고. 저희가 뭐 수량이 막 몇십 대까지는 안 되고 네. 한 달에 한 5대에서 10대 정도 꾸준히 출고돼서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부자시네요. 아, 네. 금융 프로그램이. 아, 예. 5대에서 10대 정도? 예, 예, 그럼 예. 지금 몇 대 정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원하는 색상으로 리무진 시트를 컨버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정 무드 등이나 뭐 스페셜 무드 등이나 롤스로이스의 은하수 조명 이런 걸 컨버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원조죠. 그래서 그런 컨버전을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가격대가 6천, 7천, 8천만 원 제일 좋은 게 그렇게 가격대는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그냥 하이 리무진 자체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내 가족 여유가 조금 되시면 내 가족을 위해서 9인승에서 컨버전을 또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파는 거는 우선 부가세 환급이 거의 대부분 법인 고객들은 그 받고 계십니다. 일반 개인도 받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있으셔야 되죠. 네. 아무 개인 사업자인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금방 내죠. 네, 그렇죠. 바로 뭐 인터넷으로 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안 사고 저희 클럽 넘버원에서 하이 리무진을 사는 이유는 우선 다양한 커스텀 컬러도 가능하고 그리고 패밀리 카라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로 오시면 즉시 출고 가능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 파는 카니발은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덕평에 이제 KC 특장이나 인천에 있는 특장 업체에서 만들고 다시 물류센터에 입고 됐다가 고객님들한테 가는 건데
저희는 클럽 넘버원에서 자체 시공하고 자체 판매하고 AS 관련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300만 원 상당의 신차 패키지, 네. 프리미엄 썬팅부터 전체 풀 바디 킷도 들어가거든요. 이따가 한번 외장 네네.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럼 대표님, 네. 클럽 넘버원 차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클럽 넘버원 가서 사야 되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똑같은 조건인데 패밀리 카라반에서 사시면 즉시 그래서 1년 전부터 저희가 이 경기지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네. 또 다른 매력은 없을까요? 또 다른 매력은 굿잡 TV. 네. 굿잡 TV를 보고 오시고 계속은 못 해드리고 네. 선착순 세 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캄파 에어텐트 총판이잖아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총판인데 후방 에어텐트 럭셔리한 차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럽 시장 90%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후방 텐트 중에서 가장 럭셔리하다고 말할 수 있죠. 120만 원 상당의 캄파 크로스 에어 후방 텐트를 선착순 3분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죠? 120만 원. 그럼 120만 원 득템. 네, 게일 펌프는 별매입니다. 수동 펌프 들어있으니까. 수동 펌프도 해봤는데 금방 차더라고요. 네, 금방 차죠. 생각까지 네. 금방 차고. 그리고 요새는 후방 텐트가 있으면은 네. 내 차가 캠핑카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네. 또 알아주는 또 에어 텐트라서 의전으로 다니지만 피크닉 다니실 때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지수도 50% 되기 때문에 후방에 쳐놓으시면은 피크닉 하실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쓰니까 자립이 그렇죠. 되니까 맞죠. 예, 예. 편안한 장점. 네, 간단히 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차량을 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6천만 원대는 그냥 시트를 하고 바닥을 안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주중에 일주일 이내로 입고되니까 즉시 출고 계약하시면 가능하고요. 7,129만 원짜리 그러니까 컨버전을 1,100만 원 정도 더 한 거죠. 그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외관은 똑같아요. 네. 기아 순정 하이루프나 하이리무진이나 거의 외관은 거의 디자인적으로 똑같은데 원래 기아 순정에도 이런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바디킷이 3세대에 비해서 좀 높이를 높였어요. 그렇지만 중후한 디자인 느낌은 프론트 범퍼하고 리어 범퍼에 굉장히 중후하게 클럽 넘버원 자체에서 금형을 찍어서 생산을 했고 지금 요 사이드 스텝은 그 패밀리 룩이라서 변경을 하신 거고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풀 에어댐이 사이드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드도 들어가고 후면도 클럽 넘버원. 아, 이 후면까지. 네. 야, 이게 있는 건 없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외관은 다 똑같고요. 옆에 보이는 사이드 스텝은 추가 옵션을 하신 거예요. 패밀리 버전으로 꾸민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하고 기본 6,100만 원짜리하고 차이는 우선 요트 바닥하고 그리고 리무진 시트 컬러를 틀리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파이버 테리어라고 그 롤스로이스의 은하수 별빛이 나는 그런 부분하고 2열 시트가 이동하는데 좌우 밀기하고 9인에서 7인으로 컨버전을 해서 싱킹 수납함 그리고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그런 부분이 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틀린지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요트 바닥이 들어간 거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에어댐이 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네요, 차가. 예, 에어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일반 차들은 그냥 이쪽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없애고 냄새. 예, 나파 가죽, 이태리 나파 가죽으로 풀 트리밍을 하신 겁니다, 추가로. 이거는 즉시 출고기 때문에 요 색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요런 컬러가 지금 247번인데 한 800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클럽 넘버원 디자인 팀하고 상의해서 가장 인기가 있는 탑5 안에 드는 컬러로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차량은 이제 패밀리, 내 가족이 조금 VIP처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좌우 밀기. 좌우 밀기를 해야지 이 등받이가 이렇게 뒤로 더 넘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기아 순정 같은 경우 좌우 밀기가 안 되면 여기서 걸려요. 그러면은 TV가 27인치 TV가 달려 있는데
보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27인치 TV? 예. 그리고 27인치 TV도 중소기업 제품에서 삼성 스마트 TV로 좀 튜닝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에 받겠습니다. 네. 이거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좌우로 되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저 뒤에가 제껴지니까. 네. 제껴지고, 사람이 탈 때는 또 좌우 밀기가 돼야지 3열까지 완벽하게 좀 그 이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치, 그리고 3열 시트가 좁으니까 3열도 좁고 4열도 좁았어요. 아. 근데 레일 연장을 해서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도 그 범버 스쿼트를 하니까 이쁘죠. 네. 예. 그래서 아 싱킹도 있구나. 네, 예, 싱킹 수납함에 이렇게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일을 뒤까지 좀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 제끼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넓어지게. 네. 예. 아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180도 리클라이닝해서 어린 자녀분들을 좀 편안히 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니콤 블라인드까지 하고 안에 있으시면 풀 트리밍이 다 돼 있거든요. 네. 벤틀리, 롤스로이스, 뭐 에스턴 마틴. 고급차들이 풀 트리밍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감성이 있다 보면은 좀 실내에서 있다 보면 인테리어 된 집하고 덜 된 집하고 그런 차이랄까 좀. 알겠습니다. TV하고 저 등을 한번 켜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은하수 불빛이 나오고요. 조명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사이드 등이 나오고. 그럼 메인 등을 한번 꺼볼까요? 네. 오, 네네네네. 은하수 불빛이 있네요, 이렇게. 네. 클럽 넘버원만의 매력이 있다면 뭔가요? 제가 왜냐면 의전 차량 업체를 다 다녀보면 각자마다 자기네 회사께 최고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클럽 넘버원에서는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컬러나 디자인을 업계에 선도한다고 클럽 넘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많은 컬러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클럽 넘버원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전 차량 업체를 다 모아도 클럽 넘버원 출고 차량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한 850대 정도. 우와. 판매가 됐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의전 차량에서 한 100에서 150대 하면은 상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850대면 거의 뭐 한 6배 정도 많은 출고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출고에 대해서 검증이 됐고 사랑받고 있으면 그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많이 팔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팔렸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이유가 네. 있어요.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드린다는 거죠. 스타리아 하이리무진도 현대자동차보다 클럽 넘버원이 작년에 출시됐으니까 훨씬 더 빨리 됐고 의전 차량은 동남아 쪽이 시장이 의외로 크거든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큰데 현대자동차에서 헤매고 있을 때 클럽 넘버원은 스타렉스 때부터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위 선양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수출까지 하는 의전 업체는 아직은 클럽 넘버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 차량이 얼마나 되셨죠? 지금 눈으로 보이시는 차량은 기본 하이리무진 차량 가격 6,000만 원, 거기에 이제 추가 컨버전이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7,129만 원입니다. 그 1,100만 원 차이 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요트 바닥하고 요 스타라이트. 아, 은하수 스타라이트. 불빛 요 롤스로이스 분위기 내는데 1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리무진 시트. 아, 시트가 리무진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네. 풀 트리밍. 이 벽면이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기아권은. 근데 이게 이태리 명차처럼 이태리 나파 가죽으로 사이드까지 전체적으로 다 감싸져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좌우 밀기하고 3, 4열을 제거하고 4열을 클럽 넘버원 전용 3인승 시트로 해서 9인에서 7인으로 컨버전을 한 번 더 한 거죠.
아니 그럼 1,100만 원이 금액을 괜히 받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요트 바닥만 해도 250만 원 정도 되고요. 6,000만 원대를 보면은 아 차이가 난다 하겠는데 제가 지금 보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표님 이게 그럼 7,000만 원대? 네. 7,129만 원. 7,129만 원. 그럼 예. 그 밑에는 6,000만 원. 5,900에서 한 6,100만 원. 5,900. 예. 아니 트림이나 이런 게 다르고. 네. 그럼 저 친구도 같은 차인가요? 아, 모두 다 시그니처 풀옵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옵션이 뭐 스마트 커넥터나 모니터링 팩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이가 조금 있고요. 예. 대표님. 네. 그러면 등급을 나눈다면 몇 등급이 있는 거죠? 등급을 나누면은 클럽 넘버 1 하이 리무진이 5,900에서 6,100만 원 정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컨버전, 패키지 2나 패키지 4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패밀리, 나의 가족들을 주로 태우고 다닌다 그러면은 패키지 2에 컨버전을 한 1,100만 원 정도 한 두 번째가 있고요. 법인 고객들이나 연예인분들. 그래서 좀 그 나는 좀 사업을 하고 럭셔리 버전이다 하면은 8,091만 원짜리 차가 우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6,000만 원대, 7,000만 원대, 8,000만 원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거의 6,000, 7,000, 8,000. 거기서 뭐 몇십만 원 차이니까요. 네. 근데 저건 8,900으로 넘어가네요. 8,091만. 아, 8,091만? 비싸지 않아요. 아~ 네. 클럽 넘버원 거는 연예인분들도 많이 타는 이유가 클럽 넘버원 본사 가면은 제가 그 사인 받은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100분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선택하는 이유가 퀄리티도 좋지만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이고 기능은 더 많습니다. 가성비란 말씀이시죠? 아, 네네네. 한번 네. 최고의 차량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제일 비싼 거 한번 보죠. 네. 우선은 보시면은 네. 이 VIP 시트가 아니고 VVIP 시트 네. 패키지 4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 확실히 에어 때문에 필요하구나. 옆에 이렇게 빨간 선까지가 있으니까 되게 그 외관은 다 6,000, 7,000, 8,000 다 동일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오호 역시 그리고 클럽 넘버원만의 이 VVIP 시트의 편안함이 써보신 분들은 뭐 3세대에서 구입하셨던 분들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더 서포트 이 부분이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9인승에서 6인으로 컨버전을 했습니다. 그쵸. 사열을 드러내고 패밀리는 7인으로 한 건데 뭐가 틀린지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골프 치러 갈 때 6분이 편하게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3열 시트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개별 시트로 그냥 했네. 네, 개별 시트로. 암만 해도 여기 3명이 앉는 거는 자녀분들 외에 성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은 KDP 내시는 분들이 네. 2열 타시고 즐기시는 분들이 3열 타시고 1열은 운전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뭐 골프백 충분히 들어가고 밑에 싱킹 수납함. 9인승에서 거의 법인 고객들이 주로 사시기 때문에 최초 9인승을 뽑아서 컨버전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그래서 하이 리무진 차량은 이제 9인승으로 출고가 되고요. 지금 요거는 VVIP 패키지는 구조 변경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아, 세금 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거의 대부분 법인 고객들이 9인승 차량으로 그 주문을 하시고 아 요거는 프리미엄 조명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간 네. 겁니다. 네. 중앙에 조명을 켜드리면은 사이드 무드등도 있지만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아 시냇물이? 예 은하수가 밤하늘에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부분이 보여집니다. 중앙에 움직이시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예 은하수가 밤하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이렇게 뭐 롤스로이스 은하수 불빛은 뭐 타사에서도 있는데 원조는 클럽 넘버원인데 그래서 따라오지 못하는 중앙에서 움직이는 스타라이트 버전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실물을 보시면 뭐 틀리죠. 네. 깔끔하네요, 확실히. 컬러는 진짜 뭐. 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컬러는 원하는 대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빨간색도 가능하고, 파란색도 가능하고, 원하시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컬러가 네. 그 탑5 안에 드는 탑5 네. 안에 드는 257번인가 그래요. 너무 많아서 저도 카탈로그를 보면서 같이 네. 상담을 하는데 탑5 안에 들어가는 컬러고요. 냉온 컵 폴더하고 안마 시트하고 독서등까지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클럽 넘버원에서 업계를 선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료 보시면은 3세대부터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불성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이 7천만 원짜리하고 네. 8천만 원짜리 어떤 차이가 있죠? 아 지금 우선 이 VVIP 시트 자체가 틀리고 나머지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트가 패키지 자체가 우선 한 260만 원대가 리무진 시트가 들어간 거고 네. 요 VVIP 패키지에는 요트 바닥이나 그런 게 포함돼서 지금 한 1,600만 원대 VVIP 패키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 컨버전이 조금 더 된 거고요. 네.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순정 2열 시트 그대로의 좌우 밀기만 추가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VVIP 의전 시트, 안마 시트까지 들어간. 아, 안마도 돼요, 얘는. 예, 통풍 기능하고 그리고 16-4-way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16개의 방향으로 편하게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더서포트 요 각도가 울거든요, 가죽이. 네.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잘려 있거나 끊겨 있는데. 맞아요, 잘려 있는 거 봤는데. 예, 굉장히 곡선이 이런 마감, 디테일. 디테일한 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넘버원 차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퀄리티나 그런 부분은 워낙 인정받고 있고요. 그냥 클럽 넘버원 경기지사 패밀리 카라반에서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1년 안 기다리고 즉시 출고 가능한 출고. 차가 있다. 한 달에 많진 않고요. 한 달에 한 5대에서 10대 정도. 이 영상 보고 지금 전화하고 바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내일 오시면 화요일 출고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죄송한데 5천만 원짜리도 6천만 원짜리는 7천만 원짜리는 8천만 원짜리는 예. 뒤에 다 주시는 거예요? 선착순 세 분만. 선착순 세 분만. 예, 예. 아 원래 클럽 넘버원에서 프로모션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년을 빨리 받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굿잡TV 프로모션 구독자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딱 선착순 세 분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캠핑 좀 다녀보시라고요. 여전이지만 피크닉 네. 나가면 또 좋고 그러니까 그치, 한 번만 써도 이득이죠. 아 그럼요. 네, 네네네. 네. 대표님 네 클럽 넘버원 거지만 우리 패밀리 카라반에 사야 되는 이유는 확실히 아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여긴 어디죠? 패밀리 카라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